민트 초코 나오자 저 세상 끝까지 밀키스로 치워버린 윤지성. 인사이트 문세은 기자 이퀄 윤지성이 자신의 취향이 아닌 민트 초코 음료를 카메라 밖으로 지워 웃음을 자아냈다. 지난 21일 빌보드 코리아 측은 가수 윤지성과의 인터뷰를 공개했다. 아이돌 그룹 하나원 멤버로서 활동을 마친 뒤 솔로 가수로 데뷔한 윤지성은 이날 자신의 음악적 견해에 대해 이야기했다. 한창 인터뷰가 진행되던 중 제작진은 목이 마를 윤지성을 위해 민트 초코 음료를 전달했다. 음료를 한 모금 마신 윤지성은 허탈하게 웃어 보였다. 윤지성은 저는 개인적으로 민트를 민트가 맛있는데 사람이 취향이라는 게 있고 사실 호와 불호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편견 없는 사람이 되겠다고 노력은 했지만 민트는 이라며 자신의 확고한 취향을 드러냈다. 그와 동시에 윤지성은 민트 초코 음료를 또다시 맛보고 싶지 않다는 듯 한 손으로 테이블 끝까지 밀어버렸다. 온몸으로 민트 초코를 거부하는 윤지성에게 제작진은 재빨리 딸기 음료를 제공했다. 민트 초코에서 딸기로 음료가 바뀌자 윤지성은 전 딸기 좋아합니다라며 바로 한 모금을 마셨다. 입에 남아있던 민트 맛을 딸기로 모조리 지워버린 그는 맛있네요. 감사합니다라며 기쁜 미소를 감추지 못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우주 끝까지 밀어버릴 기세다. 역시 민트는 멀리해야 해. 이건 민트 말도 들어봐야 한다 등 유쾌한 반응을 보였다.